세계로 가는 전학 퀴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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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제동아 MC석 여기다야. 우와. 유럽. 저 유럽. 아프리카나. 아유, 아프리카 내가. 나 최고의 라이브 하하 형이랑 붙었어 지금 옆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가는 장학 퀴즈 진행을 맡은 김제동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를 통해서 1등을 하신 분께는 네? 왕복 항공권 네? 선물로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멤버들의 지적 수준을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로 가는 장학 퀴즈 간단하게 먼저 네? 자기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대표 유재석 씨. 네,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내가 간다! 아프리카!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꼭 뜨끈뜨끈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잘한다. 일어서서 다시 한 번. 아프리카야! 일어서서 다시 한 번. 아프리카야! 내가 간다! 네가 있고 내가 간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야! 뭐야? 아프리카! 아프리카! 야야야! 맨 마지막 아프리카로 퀴즈를 켜야지. 아, 뒷사람 어떡하라고. 자. 아, 1번 아프리카 대표 유재석 씨 소개 이어서 네. 예. 아, 두 번째 유럽 대표 광희 씨. 네. 네, 안녕하십니까? 광희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무식하다는 말, 그리고 억지스럽게 모르는 척한다는 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유럽에게, 아니 유럽에 사시는 한국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네.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뛰면서. 왜 그래? 왜 시켜? MC가 약간. 유랑 화이팅! 이거 유행하는 춤을 해줘. 이유가 사랑하는 남자!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 내가 가서 유럽을 알린다! 살렸다. 코리아! 파이팅! 살렸다. 할 수 있는 춤 다 나왔다. 얘도 뻔하지 뭐 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니다! 아는 게 힘이다! 빠른 게 힘이다! 빠른 게! 김이다! 야! 아, 지금까지 너무 재밌는데 소개가요? 예. 아, 북아메리카 대표 박명수 씨. 미치겠네. 미치겠대. 아, 이거 생각해 볼까? DJ춤 보여줘, DJ춤. 안녕하십니까? 북미로 곧 떠날 박명수입니다. 왜 이래 갑자기?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형 왜 명수의 게임 주세요? 내 자신이 초라해. 앞에서 그러면 초라해. 앞에서 그러면 내가 어디? 갑자기 왜 이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형 왜 이래요? 아 진짜 너무 갑자기 순간 너무 창피하고 너무 초라해서. 카메라도 잡아요. 명수 코딱지 나왔어요. 진짜로. 빨리 뒤에 잡혔을 거야. 연예인이 코딱지 여기 타고 다닙니다. 명수야 코파요. 명수야 안 듣고 갑니다. 코딱지가 이렇게 있었어. 아니 그렇게 하면 난 더 못해. 야 형 아직 안 다녔어. 난 초벌인가 알아. 초벌인지 봐봐요. 아 정말 진짜. 명수이 채쌤이 뒤로 코딱지 튕긴다. 어 무릎에 붙였다. 아 노해봐 그럼 해봐 나가서. 자 다음 문제 정준하십니다. 자 남아메리카 대표 정준하 씨. 너무 창피하네. 네. 안녕하세요.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해외 전문 리포터 시절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남아메리카. 이제 드디어 제가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쿵쿵따. 자 앞에 나가세요. 짜자. 기다려주세요. 제가 갑니다. 얼굴을 야 도토 아빠한테 간다. 도토 아빠한테 간다. 도
도토야. 여기요. 도토요. 여기 안아줬어. 안녕. 쟤. 아 정말 창피하네요. 자 본격 대결에 앞서서 네. 간단하게 소개도 보셨고 하셨으니까 이만한 소감 내가 1등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됩니까? 정진아 씨부터 하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이를 벌리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순서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해야죠. 알겠습니다. 유재석 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성,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할게. 안 되지. 이러면 안 줘. 이러면 안 줘. 아! 아침에 일어나! 아! 아침에 일어나! 푸! 푸하하 크게 웃으며! 미치겠다. 미! 이런 오늘 무한도전 녹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카! 카하! 내가 가면 1등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프리카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유! 유! 당신은 유! 유! 당신은 제! 재미있게 석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기다려요 아프리카. 아, 미치겠네. 내가 간다. 죽으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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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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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예! 아. 예! 아 정말 와 박수치는 거 봐 저 작가들도 그렇습니다. 자 망치하세요. 유! 유대상 형처럼 잘 맞추진 못하지만 러블리하게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패기를 보여드릴게요. 뱅뱅뱅. 아, 나 정말. 아, 전부 다 지금 3행시 짜잖아요, 지금. 안 나와, 안 나와. 자, 그럼 근데... 대표, 정윤대 씨. You, YOU, 당신을 러브, 사랑하겠습니다. 네, 4대 천왕은 유럽으로 굴러가! 쩍쩍쩍! 굴러가! 좋다 좋아 진짜 야! 굴러가! 쩍쩍쩍! 굴러가! 좋다 좋아 진짜 야! 그렇지! 아. 대박. 아, 이런 팩이야! 아. 이런 팩이라고! 4대 천왕 나오! 야 나 이제 굴렀다! 아 야 나 굴렀어! 자 하하씨! 아시아 대표 하입니다.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신이 난다 신이 나 아시아 간다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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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짠! 야! 잘한다! 잘하네 잘하네 잘한다 좋아 아 역시 살짝처럼 후보야 명수형 다섯 글자다 자. 북쪽에 계신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 메리 아름다운 메리 메리 리얼 카인드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요 곧 비행기를 타고 저 아름다운 북쪽으로 떠나겠습니다 영자 영자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지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지 아, 아,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 아야, 가, 나, 가, 나, 쇼. 나라가 강해야 국민도 강하지, 강하지, 강하지. 우리 집 강아지는 없을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 맨, 맨, 맨. 아, 좋아요. 다음 좋았어. 형 남아메리카 있잖아. 아, 대박. 어떻게 남조선 감정이 어떻게 아 성공했어 야 아유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매니아 생각보다 준하영 죽었어 남양주에서 사시는 아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 매주에 콩을 치워서라도 네 리어카를 끌고 가 카나다를 경유해서 힘차게 도토야 하한테 고마워해 하한테 고마워해 아유 안 한다고 하도토 하도토 아 창피하다 안 한다고 진짜 창피하다 아 재밌네요 언제 풀어요 아 진짜 문화
30점 가겠습니다. 문화 30점. 볶음 고추장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딜 가라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부조를 누르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티벳은 인사법이 독특하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얼굴. 아, 이거. 상대방에게 반가움을 표현하는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아, 이거 알아. 씨? 뺨을 때리는. 어, 맞아. 행동으로 해주세요. 이거. 어, 잠깐만. 반가워, 강희야. 아, 잠깐만. 아니에요? 어, 나 이거 아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제가 눌렀는데요. 접니다. 어, 준환이 맞고 싶대요. 제가 기로는 요게 그 이마를 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가오 백구시를. 명수형. 빨리 문제를 쳐도 봐요. 명수형. 정확히 보여주셔야 된다. 잠깐. 두 분. 아 이거. 아, 아유 형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아닌가요? 아, 야, 죄송합니다. 형님. 다시. 오, 흥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 야, 잠깐 나와보세요. 오, 아니, 아니, 아니. 네? 예, 저 예. 반가워서 그래요. 반가워서. 반가움의 표현이에요? 네. 일단은 지나가다가 먼저 본 사람이 엎드립니다. 예? 엎드려요. 아, 그래요?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다 못 봤어요. 어, 왜 엎드리지? 아! 어, 명수 형! 오랜만이야! 세 방을 때립니다, 세 방! 아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 반가워. 어. 아,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왜? 야, 오랜만이야! 어, 그래? 뭐야, 형, 말 했잖아요. 어, 황희! 수나라잖아요. 그 만나서 아 이거 뭐지? 반가울 때 손이 차았잖아요. 서로의 손을 서로의 겨에다 서로의 겨에다 만났습니다. 정상이 만났습니다. 하고 정상이 서로의 겨드랑이니까 서로의 겨에 한 명이 더 나타난 거 같아. 서로의 겨에 한 명이 더 나타나면 아, 이제 진짜 제대로 할게요. 네. 나도 이제 제대로 할게요. 티벳에서 만나면 반갑다고 머리 냄새를 맡는다. 맞는 거 같아. 머리 냄새를 맡는다. 어? 네. 안 돼. 아, 아니야? 네, 제대로. 이재석 씨. 아, 이거 혓바닥을 내미는 거 아닙니까, 혹시? 혓바닥으로 인사를 하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메롱.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네, 오케이. 오! 맞았어. 대박. 안 돼. 네. 아니 그러면 명수 형이 뭐가 돼 지금? 아니 매는 내가 맞고 왜? 아유. 네.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뭐예요? 볶음 고추장. 아 좋다. 이거. 네. 이거요? 자 유재석 씨가 지금 현재 80점이고요. 공동 2위입니다. 정영돈 씨도 80점이고요. 아 두나 뭐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연달아 세 문제를 맞춰야 빙고가 되거든요. 네. 아. 현실적으로 빙고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이건 봐요. 제가. 네. 네. 저는 오히려 점수를 가겠습니다. 네네. 아무거나 50점. 아무거나 50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잊어버리시고 계신 게 네네. 계시는데 지금 찬스 한 명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 아 이걸 해야 되나. 써 형 써요. 자 아무거나 50점. 자 이거 승부수인데. 빨리 누나 형 써요. 100점으로 올라가 버려. 아! 자 찬스! 자 유재석 씨. 저 승부수! 자 아무거나 50점입니다. 이번 문제는 대륙박국입니다. 대륙박국입니다. 안돼. 대륙박국입니다. 안돼. 와 이거 안주거리다 이거. 지금 특히 야 이거 아... 대륙박국이는 제 마음대로 바꾸라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 뽑아요. 네. 아 그냥 무작위로. 안돼. 알겠습니까? 네. 자 대륙박국입니다. 야 근데 지금 대륙박국에 굉장히 고요해지는 야 이거 자 아무거나 50점 대박이다.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해는 1887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기불이 네? 밝혀진 곳은 어디일까요? 아, 전구가 밝혀진 곳, 전기불이 밝혀진 곳. 야, 이거 자 찬스 제대로 들었다. 전기불. 거전에 거죠. 이건 정말. 야, 이건 너 진짜 너는
자, 유재석 씨. 자, 5, 4. 경복궁. 했어요. 경복궁. 어? 경복궁. 진짜 맹세. 아 여기는 대박. 잘 나오네. 아 야.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델로면 된다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 얘기는 말이 아니야. 재수 없는 거야 그거. 잘 나오네. 자기가 무슨 뭐 경복궁 하려고 그랬대. 나한테 한전이라고 그러는군. 자 유재석 씨. 거전에 거죠. 야 한전 대박이다. 야. 아, 그러면 아프리카를 제외한 제외 안 그냥 해요, 아니죠 아니죠 해. 여긴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아 아프리카도 있어. 여긴 아프리카도 아, 있어서 뽑겠습니다 그러면. 어. 네, 자. 야, 근데 잘하네. 예. 제발.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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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나라 이거. 오마스. 재미오. 야 빨리 뽑읍시다. 아 이거 뭐합니까? 자. 어. 어. 와 저런. 근데 많이 했는데 재동이한테. 어.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 유럽을 떠네 유럽들. 유럽은 야, 유럽은 야, 진짜 유럽은 진짜 직항이 있으니까. 유럽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하나, 둘. 어, 대박. 네. 하나, 둘, 셋. 뭐야? 박명수! 와, 박명수! 박명수! 와, 와, 빌라이브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빌라이브 오빠! 와, 박명수! 와, 빌라이브 오빠! 언제든 나랑 바꾸니까! 야, 북아메리카 축하드려요! 형!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야, 명수! 아, 빌라이브로. 아, 나 도토도 안부 전해줘. 고. 노스 아메리카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Wait for me. Soon arrive. 아, 나는 진짜. 나는 그냥 아프리카 형 좋았거든. 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진짜. 녹화 여기까지. 해. 야, 근데 점수도 정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를 바꾸시면 되고요. 점수는 원래 되. 아, 제가 이제 북아메리카로 간 정영돈. 정영돈. 야 이게 진짜 방송 나가겠네. 아 우리 이거 바뀌는 거 한번 봐봅시다. 야 이게 진짜 이거. 극적이네 극적이야. 아, 진짜 한 번만 더 하고 싶다. 안 돼. 하하. 와. 안 보냐 아무도? 자기야 이게 뭔지. 어 재석은 저로 가면 저쪽은 다 넘어가겠다. 재석아 안 돼 하고 초장 들고 얼로 가라. 아 형이 자꾸 나 째려봐가지고. 이거 저기 아까 물 남은 거. 하지마.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 안 돼. 와. 아니 형 아프리카 난 가고 싶었어요. 진짜 아프리카 난. 어 멀어졌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내가. 아 이쪽 그림 다지는 거 같아. 고추장은 줘. 그래. 고추장은 줘. 저기 재석이가 이거 고추장은 주래. 어거. 뭐, 형 나도 이거 준대. 이거 형 이거 나쁘니까. 그래 이거 저 이거 다 줘. 그럼 준하 형 명수 형 이거 완전 로봇캅 되는구만. 이거 막 끼고 막 목에 두르고 아이언맨 길 가는데 막 길 가는데 쓰여드려요. 장난 아니구만. 어. 야 그 손에서 나와야지 무기 아이언맨. 와 대박 뒤에서 뿌려요. 뒤에서 뿌려봐요 한 번. 고만해! 갔다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3주 됐는데 연습 봐 이놈을 갖고 왔는데